로즈가 생로라. 다들 리사가 셀린느. 아니 하나 몇 개 달라고. 근데 여기서 표시를 안 해놨어. 여기서 짝꿍을 다 인정받아. 그 명품 우리가 막 환장하는 그 명품 있잖아. 거기 그 사람들이 다 어머 이렇게 해주더라니까. 누나 그거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안 궁금해 보여. 그러니까 그만 안 되는 거야. 난 몰라 몰라 난 몰라. 언니도 이제 아이돌을 알 때가 됐어. 하지만 뉴진스가 떠오르는 신이긴 하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진짜 완전 경쟁 경쟁이야.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어머 냄새 확 맛있네. 저기 나 물티슈 저기 하나만 좀 놨는데. 아니 근데 몇 개 달라고 내가 강조를 했는데. 다 몇 개 해준 거 아니야? 냄새가 매콤한데? 그치? 짬뽕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 건 안 매운데? 숟가락 좀 주세요. 이게 매운 거 같은데? 왜? 아 표시를 해준다 했는데 안 해줬어. 같은 건가? 내가 봤을 때 다 몇 개 안 한 거 같아. 약간 이게 매운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그치 냄새가 한번 보자. 냄새가 너무 멋있었어. 냄새랑도 약간 좀 권태기 있었대. 권태기를 얼굴 권태기 있었잖아. 한동안 애도 피곤해 보였거든. 근데 운동하고 하면서 이제 근데 오늘 찌찌게 보이는 화면에 이게 매운 거 같은데 가운데 거. 자, 오늘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줄까? 여기다 덜어 먹어. 나도. 나 있어 저기. 있을. 자, 오늘 가족이야. 이게 가운데 게 매운 거 같은데, 자기? 근데 이것도 매워 보여. 아닌데? 맞는데? 어머, 그저께 갔었는데 영업 안 한다고 해서 못 들어갔을 때 너무 아쉬워요. 그저께? 너 길지? 어머, 뷰지 떨려. 길지. 너 맞지? 어머. 너 걔 맞지? 뷰지 떨려. 언니 들어오자마자. 언니! 피지 딸려! 그러면서 들어오던 게 너 맞지? 그래요. 맞대? 맞아요. 어머, 무지 하나만 주면 안 돼, 이렇게? 고마워요. 들어오자마자 막 난리가 났어. 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어쩌나에 맞는지. 맛있어? 디올이고 샤넬이고 우리 형이는 짬뽕이랑 탄수육이고 맞아요. 나도 아이돌을 했어야 되는데. 너 만약에 아이돌 하는데 냉랭이가 일반인이야. 어때? 아우 내 매니저로 고용해가지고 같이 다녀야지. 떡국 맛있네. 이거 어디야? 여기 면에 양념이 너무 잘 배있는데? 잘 배. 난 배달은 여기만 시켜. 근데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가. 왜? 공수반점. 여기 배달 맛이. 아우니 나 데이와이프 싫어. 자기 SM 좋지. YG가 좋아. 미쳤나봐.
공수한 점이구나. 맛있지. 사람들이 엄청 얘기 많이 하던데. 아 진짜요? 여기 그거 진짜 맛있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어느 분 와서 어느 분 오셔갖고 여기가 자기 학교 다닐 때부터 먹었던 곳이래. 저도 옛날부터 먹었어. 어. 그래갖고 소문 안 났으면 좋겠대 여기 있는 방송에 얘기 잘 안 들어. 하긴 먹. 아, 나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장원 형은 뉴진스로 갔어야 돼. 또 시작해. 우리 원영이. 요즘도 이제 아이돌이 대세인가 봐. 옛날에 트로트 막 대세고 막 이러던가. 뉴진스 나오면서 아이돌 편세가 바뀌었어. 아니, 너무 어리던데. 언니, 응? 그게 상큼한 거야. 자기가 근데 여자아이돌 엄청 좋아하더라. 여자, 나 남자아이돌 싫어해. 이 남자아이돌 스타일 좋아하지 않아? 관심 없다. 누나는 진짜 아이돌 같은 스타일 제일 싫어하죠. 돈 좀... 난 아이돌이 왜 좋은지 알아? 아이돌의 기싸움. 어? 아이돌의 기싸움. 기싸움? 왜? 내가 치고 올라와? 그 얼마나 피곤한 삶인데. 재밌잖아. 아무튼 아이돌들이요, 힘내세요. 르세라핌이 뭔데? 요즘 나 드라마를 못 봐. 근데 기싸움은 어디나 다 있어. 회사에도 있지 않아 기싸움? 응? 근데 여기는 기싸움이 없다 그치? 이 가게는 여기는 기싸움이 없어. 나도 차은우, 황민현 빼고는 아이돌 누군지 몰라. 엑소 카이까지. 면접으로 뭐 나 너무 많아. 뭐라고 자기? 조선만님 슈퍼 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없어? 옛날에 엄마 아빠와 하루 종일 아이돌 얘기만 하는 우리 딸 같은 한선아. 그리고 제시카. 소녀시대. 크리스탈. 아 소녀. 크리스탈. 크리스탈. 엑소 크리스탈. 아니 엑소랜다. 엑소. 꽃잖아 있는 핑클 SS가 아니지. 우리 나이가 딱 21. 원더걸스. 원더걸스. 소녀시대. 응? 소녀시대도? 아니 우리 때가 소녀시대랑 같이 늙었잖아. 소녀시대 나이 어리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들으면 꽃찬님이랑 이미지 비슷하긴 하대. 아 진짜? 난 개체. 김성영이랑 안 닮고 소희는 안 닮고 누군데? 누군데? 난 걔 제일 많이 들었어. 아 유아종? 아니야. 고우리? 고우리. 레인보우 고우리. 고우리 누구야? 보여줄게. 가수야? 얘 너무 이쁜데? 나랑 닮은 게 있구나. 오. 사진 보다 보니까. 나 얘 너무 이쁘더라고. 얘 연기 연기도 하잖아요. 어? 전혀 공감 못 하네요. 그렇겠지. 옆에 뭐 김세정 있는데 못 따라갈 수 있겠어. 로꼬랑 제일 똑같대. 어? 로꼬. 로꼬는 딴 거 아니야. 나 요런 요렇게 요런 애들 좀 이쁘더라.
아닌데 고르는 느낌은 없는데 오히려 김하중 느낌이 좀 강하지. 저는 솔직히 김하중 인정. 고우리도 진짜 인정. 근데 아이유는 인정 못하겠어. 완전 인상이 다르니까. 아니 네. 왜 이래? 우리 가게 온 오빠가 아이유 닮았다는데. 응? 그때 우리 가게 배우 오빠가 왔었어. 여러분들도 이런 말하면 누군지 알 거야. 유명해. 그 오빠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넌 약간 아이유도 있다고 하는 거야. 네? 아 뭐요? 그랬더니 아이유도 있다는 거야. 제가 오빠 아이유 노래 하나 부르는데. 그 오빠가 연기도 잘하고 인물 참 좋으시거든. 근데 내가 뭐 센스는 없으신 것 같아. 그래 우리 아이유라고 했는데 그때 같이 오신 다른 배우분들도 계셨거든. 박장대소. 아이유보다 내가 이쁘다 그랬어. 그건 맞지. 진짜 그 오빠가 자기가 아이유 실제로 봤는데 아이유보다 내가 더 이쁘다 그랬어. 물론 그건 그 사람의 눈이겠지만. 중년 배우 아니야. 너 매기는 거 아니야? 술 별로 안 마셨어. 엄청 마셨어. 연아. 왜 살 때는 그래서 몇 병을 먹었는데. 오빠 와이프도 이쁘거든. 왜 이래? 아니 나랑 뭐 했어? 나한테 그냥 예쁘다 그런 거지? 나한테 입덧을 왜 하니? 아 그때 재밌었는데. 어머 아이폰 14 보라색 색상 존이라고? 비 조금 내려요. 하루 전에 비 내렸어요. 베트남에 여행 가셨구나. 보라색이 되생가 많이. 왜 나는 면이 안 사라지는 거야? 면이 그 면 좀 더 먹어. 벌었어. 미안해 배불러. 아니야 조금만. 아우. 후에 일로 가지고 와 빨리. 네, 내 미치겠어. 빨리. 아우. 후회한대 자꾸. 근데 후회 하긴 하잖아 내가. 말아 뭐해. 근데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얘 그만 두냐 자꾸 먹어. 어떡해. 얼마 없어. 한 입 들어가면 끝인데. 아, 왜 그래. 예. 뭐 쎄고야? 너무한 거야. 너무하다 너 진짜 꽃자. 아니 나 계속 먹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양 많은 건 사전이죠. 이제 언니 이렇게 많이 못 먹는단 말이야. 후회해. 언니 살 빠져서 안 돼. 아니 내가 밥을 먹다가 먹으면 또 배가 또 고파. 그건 아는데 보통 두세 시간만에 먹는 건 맞는데 배부를 때는 아우. 그러니까 이게 그게 되는 거야. 형이 누나 항상 먹고 한 3시간 뒤에 아까 전에 대장포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나가 그때부터 후회해 이러면서 자꾸 먹여. 살 빠졌어 누나 지금. 카이님 억지로 먹을 것 같아? 아직까지 카이님은 형이 언니 알려면 방송 2년 더 봐야 돼. 누나는 먹기 싫으면 절대 안 먹어. 난 근데 내 얼굴이 김하중 닮았다는 건 모르겠어. 눈매가 그래 약간. 근데 그치? 진짜 많이 들었어. 나 이제 얘 눈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막 어머 어머지 누가 다 뿌려 먹었는데? 나 하나 먹었어. 저기 또 있어. 눈? 눈 한 거야. 뭐 했다 그랬지? 뭐란 건데? 찝고 뒤트임. 근데 그 전 모습이랑 똑같은데 눈이? 찝었으니까 그래. 그 성형 안 했으면 좋겠어, 그치? 절대요. 그래 그만해 이제. 근데 난 내가 잘 알잖아 나를. 난 1등이 될 수 없는 미모야. 아무리 성형을 해도 1등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지 자체가 여자여자한 그런 느낌이 갸냘프고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등이 될 수가 없어. 예, 1등은 피곤하다. 피곤하고 싶어. 평범하고 그냥 난 항상 2, 3위에 딱 이 얼굴로 머물러 있어야지. 그래서 나 같은 얼굴은 40대 돼서 승부 봐야 되는 얼굴이야. 무슨 승부 보는 거야? 승부를 해보게 왜? 나보다 이뻤던 애들이 40대 돼가면서 미모가 삐삐되면서 내가 이제 40대 때 이뻐지는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면이 너무 많아하고 탕수육이 기름이 오래된 거. 왜? 그런 얘기. 왜 맞잖아.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 내 말 틀렸어? 단추를 애매당 패션이라니까 이 년들 자동문 패션.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해 이런 건. 네.
모르는 게 없는데 나는? 그럼 맛있다. 근데 배불러 말을 뭐라고? 짬뽕이 너무 맛있어. 밥만 먹고 싶은 짬뽕이 어째? 난 내가 강릉 와서 느낀 건데 너무 좋네. 진짜 칼국수나 있잖아 짬뽕이나 있지 밥을 꼭 말아 드셔요. 진짜 그렇게 맛있어. 어디다가? 짬뽕 국물이나 칼국수 국물에. 왜? 형이 언니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단추가 터졌어. 줄어들지 않지 지금? 오, 비오는 짬뽕 좋지. 빗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도 안 들려. 칼국수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나 중간에 한번 먹었는데 니네가 안 먹었지. 근데 여러분 냉냉이가 인기가 존나 많아. 왜 그러소? 냉냉이 인기가 진짜 개많아. 많잖아. 나노 게이들한테 제일 많은데 게이들한테도 많고 일반 많은데 냉냉이가 내 인기 많을 알았어. 어? 우리 어렸을 때는 대화 좀 많이 하는 편도 아니지만서도 우리 어렸을 때 대화를 잘하는데 얘가 시크해. 처음 보더라도 낯을 가리는지 나 냉냉이 어? 애들 보는데 어? 냉냉이 막 이래. 냉냉이 알지? 네. 이러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더 미치는 거야. 막 어떻게 하면서. 응? 가운데 김세정이잖아. 아니 근데 낯가림이 나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지 낯가림 심한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 보면 좀 싸가지게 볼 수도 있어. 어 맞아. 나도 한 번 그 생각 들더라고. 너무 버릇없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한 번씩 있는데 형편이 그런 거니까 뭐. 넥단에서는 진짜 친절하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냉냉이 신문 개조자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끼자야 미친년도 하나 있었잖아. 연우진 나 진짜 나한테 처음에 어머 꽃자씨 나한테 꽃자씨 팬이에요 그 지랄하더니 냉냉이 얘기를 막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야 그냥 냉냉이 팬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화장실 가면서 냉냉이한테 어머 몇 살이세요? 30살이요. 4살 전 34인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데 이 줄 알아보고 있었다. 진짜로? 응. 진상. 도라이 뒤집어져. 가운데 전혀 뭐 지금 나 혼자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나 혼자 산다 혼자 나오잖아. 그 남의 예비 신랑한테 옛날 같았으면 화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이, 아무리 해봐라 가질 수 없는 곳에 그래. 상경 자동차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어느 방 어디를 가든 꽃사님이랑 형현님이랑 냉냉님 이야기 나오면 실드 쳐줄 거니까 지금처럼 쌍년아. 쌍년아 넌 진짜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DM 보내. 얘 넌 나랑 넌 나랑 좀 친해져야겠어. 쌍년 자동차 나 너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솔직히 쌍년 자동차 처음 봤을 때 어머 언니 아이디가 쌍년 자동차구나 그랬네. 얘 너 성격까지 내 스타일이야. 근데 본 지 얼마 안 되신 건가? 좀 된 것 같은데. 아니 닉네임을 바꾼 건가? 바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 스타일이야 제가. 갑자기 나타났어 작년 자동차로. 이제 너무 웃기지? 아우 수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지? 삼성전자님 어머 왜? 그거는 진짜 다 받아냈지. 바로 해결됐어.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된 거 또 있어 지금. 뭐? 있어! 있어! 기다릴 줄 아는 확 얘기해버려! 어머 이 태풍 일본에서 온단다. 어, 진짜? 일본에서 와, 제주도로 와서 이렇게 지금 다음 주에 그치? 아까 뉴스 보니 그렇던데 내가 잘못 얘기했나? 진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막 대답한 거 같아. 그럼 여기도 태풍이 와? 다음 주에 태풍 예정이 그 심할 것 같다는 거 같던데 전국적으로 그쵸? 나도 잠깐 화장하면서 잠깐 얼핏 막 떠가 봤는데 사유리님 아직 안 끝났어. 아 매미급이라죠 그쵸? 그래 오늘 태풍 심하대. 옛날에 그 심한 사하라 태풍이랑 매미랑 지금 그거 급이 같아갖고 다음 주 조심해야 돼.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언니 나 결국 잘 안 됐어. 어머 뭐래? 어떡해 이응이 응아. 그치 역대급 제일 큰 풍이라고 하지? 다음 주에 이응이 형아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예스. 그쵸. 내년 초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니라. 어머 이름 사하라래. 태풍 이름 이쁘다. 이번에 이름이? 자기 날아가면 어떡해? 응? 날아가면 어떡해? 자기가 잡아줘야죠. 내가 잡아. 월가 식빵년아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월가 식빵년아. 나한테 연예인 느낌 난데 저 오빠가 실전 봤는데. 너한테? 응. 너한테 하는 말 아니까 뭘 봤지 방연아. 죄송해 오빠. 너무 죄송해. 아 내가 알기로 한남스인가 뭔 걸로 알고 있네. 흰남스인가 한남스 맞아. 한남스 맞아? 흰남스인가 한남스인가 뭔가 있어. 그거였어. 사하라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그 태풍이 어디 먼저 가는데? 내가 그럼 일본을 해서 제주도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살짝 보니까 흰남로? 어? 흰남로. 어 한남로가 아니었구나. 눈이 안 좋아 있는들이야. 언니. 남염 어? 남염 맛이나. 이 언니가 남자려고 하겠니? 왜 왜 왜? 아니 누나는 한남 이런 거를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지 마. 한남이 뭡니까? 아, 응? 나 있어. 오. 누나 그런 거 몰라요. 나 몰라 나. 아니 그러니까 어디 먼저 가는데 그게? 어디 갔다 어디로 와? 내가 그 살짝 듣기로는 진짜 일본에서 넘어와서 그 뭐야 맞죠? 여기 강릉 쪽으로 와? 전국으로 온다 그랬나? 전국적이래. 아 그쵸 제주도에서 일본의 제주도 넘어와서 이렇게 된다더라고. 무서워. 근데 태풍 진짜 얼마 전에 또 비급 피해까지 있는데 태풍까지 와 피해 오면 어떡하니? 강릉 태풍 많이 바다에서 심하려나? 괜찮을까? 심할 때는 심한데 중부 영동 지방이라던데. 아 전국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지? 우리 영동이잖아. 우리가 영동이야? 강원도니까 영동. 일본 넘어갈 때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게 확실하지 않대. 근데 영향은 전국적으로 있다 그랬어. 맞아 영향은 전국적으로 있다 그랬어. 자연재해가 더 진짜 무서운 거 같아. 무섭지. 아 일본 갈지 한국 갈지 몰라야 하지? 맨홀 빠져서 죽은 사람? 대관령도지. 이쪽이 영동지방인 거지. 우리가 영동지방인 거지. 무서워. 로사님 안녕. 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 전도사가 아니 전 로사. 눈도 안 보여. 어떡하면 좋아. 이제 갈 때 됐나 봐. 눈도 안 보여. 왜 이래 안 먹어 근데. 뭐 다 먹었는데. 나 내가 많이 먹었어. 얘가 안 먹었어. 저거 데워올까? 어? 빵? 빵 또? 디저트는 다른 거잖아. 놀랬어? 뭐? 빵 또 먹는다. 아니 안짬뽕 얘 안 먹었거든. 짬뽕 내가 죽으러 먹은 거야 지금. 다 증거 남아있다 너 진짜. 아니 나는 근데 면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나한테? 나 곱빼기인가? 안그짱 고마워. 불의 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적인 그럼 씨발 남색 안 하면 애를 어떻게 낳니 그러면? 어? 왜 이러고 앉아있어? 저 성경책도 말이 안 돼. 남색하지 말라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그럼 어떡하라고? 남색이 뭔데? 남자를 박일... 아 남색이 남자끼리 섹스하지 말라는 건가? 아 죄송해요. 아는 척 하지 마!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 냉면이 영어 잘해? 못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우리보다 못해? 그리고 고등학교 나왔잖아. 언니 이 셋 중에 내가 제일 잘해. 영어? 나왔죠. 나왔는데 엄마가 형만 재능이. 아 남색이 남자 밝히는 거 맞대. 내가 아는 게 맞네. 그 기본적인 건 할 줄 알겠지. 기본적인 거는 하겠죠. 어. 하이. 자기소개 정도? 해봐봐 자기소개. 하이. 아 남색이 남색. My name is 잡꽃. 그럼 누나 영어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해봐요 진아. I'm from Korea.
I'm transgender. 유튜브 스타. Thank you. 어머, 얘는 진짜 수준 내 수준이네. 누나 해봐요. 에이. 어, 왜? Good morning. 아이고, 뭘? Good evening. My name is Hyung Every. My transgender Shema Korea. Gender. Yes. Okay. Behind that's up, okay? Yes. 누나,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해봐봐. 아, 근데. 어? 아, 해봐. 아, 해봐. 발음 좀만 보게. 우리 나중에 외국 여행 갈 때도 외국 사람 있어야 되잖아. How are you? 해봐봐, 빨리. 자기소개? 응. Let me Hi. Introduce myself to you. My name is 용인김. 아, 그 뭐란 거야? 몰라, 처음 들어봤어. 나 처음 들어봤어. 마이 네임이 저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내 소개를 합니다. 이런 거는. 어, 어머 잘하네. 어머 잘한다. 냉랭아. 잘하네. 못해요. 오. 근데 누나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약간 느낌. Hi. My name is. 알아들었네 근데. My name is 작꽃. 작꽃. I'm from Korea. 유튜브 트랜스젠더 유튜브 트랜스젠더 스타 트랜스젠더 유튜브 스타라고 그래야 되나? She is Thank you. She is는 그녀 아니야? 몰라. 이 미식한 녀라. 야,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첫 첫 페이지였어요, 이런 거를. 저거 당황스럽죠. 그냥 갖다 붙여봤는데 왜 그래?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